쉬지 그래. 네, 잠시만요. 맛있게 드세요. 네. 저 어디 불편하세요? 아닙니다. 시장 놀 때 어, 괜찮으세요? 예, 예, 괜찮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유, 사장님도 참. 자주 오세요. 예. 아니, 지금 사람 집에 없어요? 저기 계신데요.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? 누나! 누나! 왜 오셨어? 응? 왜 오셨어? 어서 와요, 어서 와요, 어서 와요, 어서 와요, 어서 와요. 이래, 어디다가 인사를 해? 여기야, 여기. 어머, 어머, 여보. 아우, 나 눈이 나빠졌나 봐. 당신 신성일 보이네? 그럼 저희 가서 계속 자. 나도 계속 신성일로 있을 테니까. 농담이에요, 농담. 신성일한테 우리 남편을 될까? 자, 경호도 같이 들어왔어? 아, 뭐 회사에서 서류를 좀 보고 오겠대네. 첫날부터 아주 열심히네. 아, 그 첫 끝발이 개 끝발이란 말이 있잖아. 뭐? 아, 아니요, 저 그런 말이 있다고요. 근데 경화는 아직 안 들어왔나?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고 온댔어요. 딸은 몸이 아파도 시험 공부한다고 이 시간까지 집에도 못 들어오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먹으라는 올 갖다 얼굴에나 붙이고 있고 말이야. 아이고. 네 매형은 어쩜 저렇게 딸 걱정만 하신다니. 아이, 누나도 딸한테 좀 배워. 뭘? 매형 틀어잡는 비법 말이야. 아무래도 못 들어갈 것 같아. 우리 그냥 영화나 보자. 아유, 넌 맨날 영화만 보냐, 따분하게. 나 따라와, 너. 거기 아가씨! 어떡해. 떨지 마. 왜 그러시는데요?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요? 짧긴 뭐가 짧아요. 제가 다리가 좀 길어서 그래. 어디 재봅시다. 무릎이 25cm. 10cm나 짧네. 뭐가 25cm예요. 다시 재보세요. 재보나 마나야. 아가씨도 이리 와요. 아저씨 용서해주세요. 학교에다만 알리지 말아주세요. 뭐? 너희들 학생이야? 어? 야, 거기 안 서! 아이. 그랬다 찾아온 기이다. 아직 극장 못 들렀어요. 얼른 다녀오고 오늘은 다정이 데리고 일찍 들어가. 네. 다정아, 이모 극장에 얼른 가서 그릇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. 응. 어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? 아니, 남의 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긴요! 그릇 찾으러 왔는데 갑자기 문을 열면 어쩌자는... 잠깐만... 혹시... 이게 진숙이가... 이 그릇까지 가는 걸 잊어버린 모양이야. 진숙이라는 애가 국밥 배달부예요? 국밥집 배달부라 이거지. 넌 이제 끝났어. 아직 퇴근 안 했냐? 지금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와요. 내가 뭘? 이렇게 책임이 피하고
혼자만 살겠다 이거죠? 아무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? 나 사장님한테 다 얘기할 겁니다. 경찰서요? 임경환? 우리 딸 맞는데 왜 그러시는지. 왜 그러세요? 공부하다 보니까 교실에 혼자 남게 됐대. 얼마나 집중했으니까 경호랑 같이 갔다 올게. 미쳤어. 엄마 잘못했어. 미쳐 좀 때리지 좀 마. 엄마 손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? 너 취직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? 말 그대로야. 어디 공장이냐? 근사한 사무실은 아니야. 다닐만 해서 다니는 거니까 더 이상 묻지 마. 매일 이렇게 늦게 온다는 거야? 자주 좀 늦을지도 몰라.